자, 이렇게 자판과 다리가 조립이 되었어요. 이제 다음 순서는 원래 이제 팔걸이를 붙이는 차례인데요. 팔걸이를 붙이기 전에 자판과 다리가 만난 조인트 부분, 그리고 자판에 이제 아직 모양이 가공이 안된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먼저 가공하고 나서 팔걸이를 이어갈게요. 다리는 스크류 보강을 하고요. 플러그를 제작해서 스크류 구멍을 막아주는 것까지 작업을 할게요. 스크류는 그 앞다리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에는 50mm,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70mm를 써줄 거예요. 윗부분은 좌판이 바로 완만해지는 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70mm를 쓰면은 관통될 수도 있어요. 깊이에 맞게 사용해 주시고요. 뒷다리는 70mm 두개 그대로 고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플러그. 저는 검은색을 표현하기 위해 렌즈를 사용했고요. 테이퍼 플러그 커터로 이렇게 테이퍼진 플러그를 제작했죠. 이게 살짝 경사가 있어서 들어갈 때는 헐렁하게 들어가도 이렇게 꽉 막으면서 끼울 수가 있어요. 이 플러그는 지금은 뭐 다리만 막지만 이 팔걸이 뒤와 헤드보드까지 총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열. 16개가 필요해요. 이 플러그 커터는 센터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흔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펜슬을 꼭 고정하시고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날이 4개로 많고 지금 목재가 단단하기 때문에 드릴 회전 속도는 좀 낮춰서 가공해 주세요.
자, 이제 좌판의 라인을 실제 다리랑 만나는 라인으로 다듬어 줄게요. 좀 미세하게.